안녕하세요. RSJ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동안 뭐 제가 간간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소식을 전하긴 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 7월에 취업을 하게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그리고 원래 본가는 이제 광주였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게 돼서, 집을 이제, 지금은 이제 구했고요. 구하기 전까지는 저희 친척, 이모 집에서, 이모 댁에서 좀 지내면서 신세를 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올려봤자 스트리밍 했던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많이 미안하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직 제 공간, 그러니까 지금 제 방에 가구도 많이 있질 않고요. 어떤 소음인지는, 혹시 이상한 상상하실까 봐 농담이고요. 좀 말소리가 잘 들리기도 하고요. 또 대화를 굉장히 큰 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잠이 든 새벽 시간이 아니고서는 녹음이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기는 해요. 저만의 공간이 생겼고 이제 유튜브 업로드도 영상 쪽으로 좀 퀄리티 있게 진행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동안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방송 환경도 되게 안 좋았었는데 한번 날짜를 제대로 공지하고 서버도 탄탄하게 제 얼굴이 나오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아마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다음 주 아니구나. 다음 주 맞나? 다음 주 주말 정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 주 주말이나 금요일 밤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길게는 녹음을 못하겠지만 감을 잃어서 원래 쉬는 동안 이것저것 이런 롤플레이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ASMR 하시는 분들 올리는 거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걸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하면서 마냥 보기만 하고 저도 듣는 순간 팅글에 빠져서 잠들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도 조금씩 좀 전에는 좀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좀 덜어내고요.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듣는 분들도 편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그대로 이어간 걸로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잠수 기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영상도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영상이라 함은 제가 그동안 주로 했었던 1인칭 시점의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생각? 생각하셨을 때 그려놓은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그거랑은 많이 다를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유튜브 활동을 한 지는 좀 됐지만, 제가 직접 한 번도 눈을 마주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은 없단 말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지금은 좀 겁먹는 게 덜했을 텐데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어서 영상이랑 ASMR은 어디까지나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좀 ASMR적인 요소가 아니다 싶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할것 같아요. 최대한 해볼게요. 처음부터 좋은 퀄리티가 나오진 못할 거지만 드려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2월 말이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저도 나이를 눈 떠보니 한 살이 또 먹어 있고 주변 환경이 정말 여러 번 변한 2016년과 2017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간간이 이렇게 뭐 메일로 전에 어떤 분들이 고등학생 때 제인님 영상을 들었었는데 제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고맙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했기에 조용히 슬쩍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원래 회사가 판교 쪽에 있었는데 이전을 하게 되어서 근무지, 그 회사도 곧 서울 쪽으로 이전될 것 같아요.
갔었던 곳에 어린 나이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뭔가 그러니까 광주에 적응이 되었다가 올라오니 낯선 것들도 굉장히 많고 적응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주변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빨리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게, 정말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진짜 집 회사 동선이 평일 동선은 그냥 집 회사였고 그 이후 시간에도 일을 하거나 집에 와서 정말 쓰러져 있거나 그게 다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된것 같고 다시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게 저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원래는 한 빠르면 4월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한동안 영상은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을 찾는 그런 영상들이 될것 같아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요. 조금만 어여삐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요. 다음번 스트리밍을 먼저 하고 공지 영상은 한번더 올릴게요. 스트리밍 먼저 진행하고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부터 영상도 올리고 또한번 유튜브로 소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 잘 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 안녕.